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현재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크게 두 차트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1년도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야말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시장에 영향을 세부적으로 미칠 수 있는 어떤 미시적인 변수, 그리고 실제 가격이 얼마 정도 움직일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변창흠 LH 사장님이 이제 일단 후보자로 내정이 되셨는데,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정책에 큰 틀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공의 역할을 강조를 하겠다.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시장에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도 또 실제 공공이 시장에 얼만큼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민간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조금 범위를 넓혀 줄수 있을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공공의 어떤 역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금 의견도 나눠보고 또 저희가 어떤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슈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공공자가주택, 그리고 공공재정비, 특히 공공재정비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 개념의 공공의 역할, 시행,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올한해 주택임대차법과 관련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일단 입법 예고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마지막 하나가 또 시행됩니다. 6월 1일자로 전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눠보아야 될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공유 부분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 개념에서 수급의 논리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뭐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놓고 공공의 역할, 사유 재산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과 민간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관심과 촉각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주거복지 측면도 이제 무시 못할 겁니다. 최근에 2, 3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이 주거복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럼 이 주거복지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주거기본법안의 어떤 1가구 1주택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 시장을 감싸고 있는 주요한 화두 또 키보드로 또 작동할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주거 안정이고, 그다음 현재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이 임대차 부분, 이 부분들은 바로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월세 가격은 결국은 주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또 우리가 내년도 변수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은 선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핀셋으로 해당 지역과 관련된 지역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혹은 뭐 부동산 침체기에는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정책이 선제적으로 먼저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정책이란 것은 항상 어떤 통계 기반하고 객관적인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도출돼야 되고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하위 규정들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종의 절차들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정과 절차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미리 시장을 예단을 해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성공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뭐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4번이라고 지금 현재 뭐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분류에 따라서 나온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날짜를 뭐 84, 뭐 56 이런 식으로 이제 검명하면서 나온 대책이 24번 정도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이 효과를 봤을 때 이 효과가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난다면 사실 그것이 성공일 수가 있는데 이 성공의 개념도 개인마다 사실 다르게 평가한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모든 정책을 시장에서 반영해서 시장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100%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의 역할인데 특히 임대 시장에서 공공 특히 뭐 LH나 SH 공사, 지방 공사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이 민간을 대신해서 시행자로서 역할을 100% 다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민간의 참여,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부동산의 전체적인 이 시장 작동 기제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란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공사, LH 등 지방공사의 시행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지원의 개념적으로 한정을 해야만 그래서 민간과 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시장 참여는 당연히 어떤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100% 충실히 하는 것보다는 결국 민간의 영역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선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공공의 역할을 찾아야 될 거라고 일단 봐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안정화 부분인데 사실 수급의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본다면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청년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굉장히 향후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혹은 쉽게 구입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변수냐 심리냐 이것은 시장 상황과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연말의 상황을 본다면 어떤 수급적인 경제적인 변수도 작동을 하지만 역시 심리적인 어떤 심리 지수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더 많이 어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감싸고 있는 어떤 기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게 될 주요한 정책에 대한 개념부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공공자가주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다면 자가주택이 돼 공공성을 갖는 주택으로 개념화되고 있고 또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또 하나는 판매조건부 분양 주택. 이 두 주택이 현재 공공자가 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공공자가 주택은 아마 2021년도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 형태의 어떤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보신다면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분리하여 소유자와 공공이 나누어 가지는 주택입니다. 공공자가주택. 즉 민간과 개인과 공공이 나누어 가지는 주택인데,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의 형태를 가지는 주택의 성격이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가 있고 다음으로 공적 지원이라는 주택도 있습니다. 5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공적 지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 두 개념을 합쳐가지고 보통 공적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임대는 LH 등 공공기관, 뭐 국가, 지자체 등이 소유를 하고 민간한테 임대를 주는 형태가 공공임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 기금의 어떤 융자, 보증, 출자를 받아서 민간이 공공 형태의 성격의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민간한테 임대를 하는데, 단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연 5% 이내, 즉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두면서 공공의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 공적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이 공공임대는 지금 현재 LH나 SH, 지방공사 지금 중심의 어떤 임대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분양가, 그다음 과도한 주택수요,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개발이익이나 자본이익의 환수를 하겠다. 즉 민간한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공공자가주택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개념,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모든 것들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공공자가주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공공자가주택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변창흠의 2007년도에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 효과 분석이란 이제 자료 책자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 지금 공공자가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외에 예를 들면 이익공용주택도 있고 지분증립형 주택도 있지만은 역시 대표적으로서는 토지 임대부, 그 다음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두 가지 아파트 어떤 분양주택의 개념을 본다면, 공공주택 분양 방식을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소유하고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다음으로 공공주택이 개발을 분양하고 그다음 환매권을 갖는 주택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인데, 뒤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이 공공자가주택이 사실 시범사업으로 공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실패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근데 그 당시 때 상황을 본다면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택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보다도 아마 최근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좀더 세련된 형태, 그리고 좀더 구체화된 형태의 이제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 환매부 주택과 다음으로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 공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공자가주택 중에서 토지임대부주택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사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양주택인데, 과거에 뭐 토지정의시민연대라든지 주택도시연구원 같은 이제 단체에서 이미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그리고 지난 2006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의원이 이미 공약으로 이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임대를 뭐 20년 내지 30년 정도, 통상 뭐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토지를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건물은 본인 소유로 남겠죠. 그래서 개념을 본다면 공공 부분이 토지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토지만 20년에서 30년 정도 빌려주는 형태겠죠. 그리고 주택, 건물만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방식.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에서부터 출발한 주택의 한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등장하는, 소환되는 이제 학자이기도 한데, 토지의 단일세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였던 주장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환매부,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도에 서울 우면동 자곡동에서 LH가 주체가 되어서 공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간의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강가 생각되기보다는 주변 시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해서 수분양자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걷게 되면서 오히려 토지 임대부 주택도 과도한 차익을 이 수분양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들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되어서 국토위를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다.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임대부 주택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크게 본다면 주거비 부담은 토지 지대, 즉 토지 임대료를 일단 부담을 하게 됩니다. 토지 임대료. 즉 토지에다가 낸다면 일정 부분의 이율을 곱해서 12개월로 나오면 월 토지 임대료가 산출될 수 있겠죠. 그다음 건물 분양가. 그래서 오롯이 이 일반 국민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 분들은 건물 분양가만 납부를 하고 매달 토지 임차료에 대한 지대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일반 분양주택보다는 가격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토지 임대부주택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LH 입장을 본다면 사실 이 토지비를 회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마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는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비를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공사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에 대해서는 일부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가 역시 있습니다. 규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임대 종료, 뭐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이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리상의 문제, 대표적으로 이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주택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보유로 향후 어떤 주택 계획 수립이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과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사들이, 공공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그다음 이 땅의 확보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구입자 입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주택구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택지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또 그만큼 매월 토지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혹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과연 많을 것이냐, 아니면 작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고 본다면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매각하는 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인 효과는 뭐 신규주택의 분양가 하락, 그다음 중산층의 주택 소유 기회 확대, 뭐 등등의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단점으로는 뭐 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사업성이 악화돼서 지속적인 공급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 토지 소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인간적인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희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차단된다면, 하지 못한다면, 이 어떤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에 언급할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본다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환매 조건부 주택은 중산층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분명히 쉽게 할수 있는 주택의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이 같은 토지 임대부 주택 또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주택시장이 오히려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편에서는 토지 임대부 또는 환매 조건부 자가주택이 있지만은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순수한 100%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분양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반 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된다면 또 다른 가격 상승,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환매 조건부라든지 민간 아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면 또 많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결국은 서울 또는 수도권 인근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자 주택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언급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외에 공공자가주택으로서 또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도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단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뭐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형태 도입을 주택 형태 도입을 주장을 했고 역시 또 이 정책도 어떤 의원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실제 또 입법화되면서 반값 아파트라는 어떤 명칭으로 별칭으로 많이 활용되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반값 아파트가 결국 이제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역시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합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그다음 주택을 건설하겠죠. 건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실소유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는 자가주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만 매각 시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 시에는 반드시 이 공공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공공기관이 만약에 되살 때 시세 수준에서 되산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럴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에 여러 가지 뭐 국고채 이자율이라든지 그다음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지 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수치를 활용해서 혹은 이유를 활용해서 결국은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그러한 어떤 가격 상승분만큼 얹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형태의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대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어떤 개발 이익 자체를 또 공공기관에서 환수해 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자가주택인데 주택 소유로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조금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만큼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해서 사업 시행자로서의 초기 부담금 증가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즉 뭐냐면 공공기관이 이런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는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을 합니다. 과거에 경우를 본다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시행자, 즉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 기존 주택 인하 가격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환매 조건부 주택과 그다음 일반 분양 주택을 다르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의 가격 형성과 이쪽의 가격 형성은 또 다르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희소성이 있는 이 일반 분양 주택의 가격이 또 예상치 않게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러한 공공 자가 주택이 결국은 많이 공급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민간 주택의 분양 시장을 축소하고 그렇다면 결국엔 어떻게 본다면 이 더 고급화되고 있는 민간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서 결국 민간 아파트 순수한 100% 어떤 민간 분양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이라든지 그다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국내에 도입되는 게 새롭거나 혹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어떤
별 새로운 대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시세 차익, 그 다음 개발의 어떤 가능성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차익을 그만큼 많이 남기고 싶어 하는 어떤 현재까지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시장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이 두 주택의 형태가 공급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좀 실패했던 쓰라린 맛을 봤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뭐 수장이 들었습니다면 조금 더 공급이 세부적으로 요지에 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또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반드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은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공자가주택의 개념은 역시 무주택자한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거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목적, 그 정책적인 목적이 가장 제1순위이기 때문에 역시 무주택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어차피 매각시 환매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 공공자가주택 이 부분들이 내년도 2021년도에 공급이 된다면은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분명히 기존의 아파트 주택보다는 분양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 정도로 낮게 공급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들이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결국 LH 등 공공기관이 환매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또 매입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LH 등 SH 등 공사들이 환매한 일정 가격을 주고 도로 공급받은 이 주택을 누구한테 공급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또 풀어야 될 하나의 정책적 과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언급을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 정도에 공공지원, 앞서 말씀드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명 브랜드로 이야기한다면 유스테이라는 형태의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뒤에 언급될 공공재정비사업, 즉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민간이 순수하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100% 자금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츠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정부의 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 보증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이러한 주택이 과거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시장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인기는 있었는데, 당시 때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을 임대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럼 8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8년 뒤에는 그 임차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데, 그때 반드시 분양을 할 때 그럼 기존 임차인한테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우에는 8년 이상 지난 경우에 만약에 분양을 할 경우에 기존 임차인한테 분양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8년 뒤의 상황은 지금으로서 본다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불확정성, 예측 불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속적인 공급에 있어가지고 사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런 환매 조건부 주택 역시 얼마의 가격으로 되살지 혹은 환매받은 주택을 어떻게 시장에 재공급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실제 또 시장의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되더라도 미분양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미분양 형태로 남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서는 정책의 실패고 결국 정책이 원하는 어떤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주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가주택 한번 결론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용을 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에 군포 부곡지구에 이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본다면 약 한 810여 세대 정도가 아마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00 세대가 넘는 수준이었고 이 중에 토지 임대부가 한 380 정도가 되고 그다음 환매 조건부가 뭐 한 420여 가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약 810여 가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 공급되었지만은 당연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했습니다. 저렴했고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40%가 쌌고 그다음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 시세에 한 67% 정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분양률은 사실 한 1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되지도 못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분양주택에 대한 향후의 가격 기대 상승감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깔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생소한 어떤 개념의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유형의 주택들이 시장에 빠르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가를 놓고 본다면 정부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언론 기사를 본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 때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델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모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신도시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어떤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시범 아파트를 먼저 공급하면 이 시범 아파트들이 그 신도시의 랜드마크의 어떤 성격을 띠면서 가격을 주도하고 또한 그 전체 3기 신도시의 어떤 환경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최고 좋은 입지에 최고 좋은 또 평면 타입으로 공급되는 것이 보통 시범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본다면 뭐 부산에서 공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 정책을 어떤 정책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이 당시 때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어떤 정책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그리고 가장 최우선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춘 그런 형태의 모델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형태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시범사업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어떤 테스트 형태의 파일럿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의 의무적인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어떤 분위기 형성 그리고 분양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했다. 그리고 이거 대창 정책 대상 계층의 불명확성도 언급됐고 그리고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입지 선정의 문제이지만 당시 뭐 군포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심을 니즈를 환기시킬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본다면 또 부동산 가격의 뭐 안정기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청약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주택에 대한 높은 소유의식 그리고 부동산 자본이득 캐피털게인에 대한 높은 기대가 여전히 뿌리 깊게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어떤 안착, 조기 정착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호는 이제 공공정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선 시간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잠시 정리를 한다면 내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들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지금 현재 같이 듣고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한 형태인 토지임대부주택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이미 발표된 제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보면 역세권 고밀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어떤 공공 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즉 역세권 중심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7개 정도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본다면 지금 역세권의 범위는 250 한시적으로 주택 수도권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서 2022년까지 한 350미터로 역세권의 범위를 늘려놨지만 새로운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역세권의 범위를 500미터로 확대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민간이 사업을 참여를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에 어떤 그런 이익 공유형 주택까지도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그리고 역시 개발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주택 그리고 초기에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분, 민간, 개인의 지분을 100%까지 확대해 나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형태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내년에 뭐 시범사업이 되었던 혹은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형태의 주택 공급이 되었던 간에 이러한 형태의 공급 유형들이 공급이 된다면 분명히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량의 문제고 얼마만큼 빨리 즉 상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서 공급되느냐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이러한 형태의 물량들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공급 물량의 추정치가 달라지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필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이 네 가지 형태의 주택,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이익 공유형, 지분 적립형은 또 한 형태의 공공성을 띠는 주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여전히 100% 민간이 분양하는 민간 분양 주택을 위한 그러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결국은 가격은 2층화, 3층화, 계층화돼서 이 주택 시장은 따로, 이 주택 시장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도 전개되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공공자가 주택의 정책은 보다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시장에 공급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역시 내년도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대신할 공공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정비 사업이 필요한지 또 시장의 가격의 안정에 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가늠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공자가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핵심은 토지임대부주택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이 두 가지 형태로 압축되고 있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이 일단 국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토지임대부 이 분양주택의 과도한 시세 상승에 대한 차익을 일반인들이 못 가져가도록 이 토지임대부 주택도 되팔 때는 반드시 LH한테 LH공공기관에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를 가미시킨 소위 LH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법 제78조 2항인데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일정 전매기간이 풀려서 되팔더라도 시장에 재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LH에 재매각을 해서 어떤 시세차익의 부분을 지자체, 정부가 환수를 하고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재정비입니다. 공공재정비 사업인데 이 내용은 지난 5월달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공공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역할, 즉 이 지자체의 공공관리의 역할은 뭐 기존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기관이 사실 공공관리자로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개념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겠죠. 그리고 역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과도한 개발 이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이 환수를 해야 된다. 즉,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느냐, 아니면 규제를 푸느냐는 사실 해당 정권마다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풀고, 어떤 정부에서는 규제를 가하고, 근데 현재 정부의 기조는 역시 순수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를 하겠다. 혹은 규제를 풀더라도 과도한 개발 이익은 못 가져가고 역시 이러한 일정 부분을 이익을 공유하든지 혹은 공공에서 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순수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역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뭐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정된 후보자분의 어떤 정책의 어떤 구상도 재개발, 재건축을 완전히 민간한테 맡겨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공공재정비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사실 지난 5월달, 8월달에 어떤 수도권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서 127만 호를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중에서 이런 재정비 사업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또 2021년에도 역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의 기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단독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예 정권을 위임받아서 혹은 기존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는 것이 공공재정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공공, 즉 LH가 단독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혹은 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 형태들이 다 공공재정비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재정비 사업, 특히 공공재개발,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완전히 또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 일단 이 개념부터 본다면 LH, SH 등 공공이 정비 사업의 시행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주택법에 따라서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활성화지구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부여가 목적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목적이고. 그래서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유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일단 시장에 알려졌죠. 지금은 유스테이라는 브랜드는 공식적으로 다 폐기되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본다면 한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보통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뭐, 기금 자금을,
출자거나 융자해주는 뭐 민간 재능이 있고 혹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서 LH가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LH 공급촉진지구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본다면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쪽의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정비사업형,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지금도 시장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여 곳 정도가 지금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꾸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달리 부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공공정비사업이 지금 이 시간에 방점이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역시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이 더딘 지역이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죠. 조합이 설립이 되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를 합니다. 용적률을 뭐 250에서 300, 뭐 200에서 250까지 뭐 50%포인트 올려주는 그런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인허가 기간을 앞당겨 주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인들의 자금 어떤 부담분을 낮췄죠. 그런데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증비사업 연계한 것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일반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임대로 돌립니다. 민간임대로. 이때 민간임대로 돌릴 때는 역시 민간건설업자가 들어오거나 혹은 신탁사가 들어와서 정부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서 이 건설하게 되고 이 부분을 민간임대로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이상 연임대료 상승률 뭐 5% 이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연계형 이때는 뭐냐면 민간이 분양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 뭐 2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3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500세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량 매입을 해서 공공성을 가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 형태고 지금 이 시야에 나오는 공공재개발은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지금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LH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민간에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완전히 100% 장담을 못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2021년도에도 2021년도 어떤 정책의 어떤 향방을 본다면 리츠나 펀드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민간들의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원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큰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참여가 100% 없다라고 단언하진 못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공공정비사업의 공공재개발로만 놓고 본다면 역시 이 공공의 역할이 민간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공공재개발, 공공정비사업 중에서 공공재개발을 본다면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공급주택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적률을 올립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그다음 지자체의 인허가를 간소화합니다.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비 융자, 저리의 사업비 융자 등
각종의 조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빨리 시킨다면 단순히 조합원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공공성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겁니다.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즉 조합원 분양분이 1000세대이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이 막 500세대다 한다면 500세대 중에서 50% 이상, 여기서 250세대가 되겠죠. 250세대는 반드시 공적임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적임대. 공적임대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의 또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구조로 봐서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계층,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 무주택청년, 신혼, 고령자. 그래서 정부가 공공성을 가미한,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한 주택에는 주거지원계층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주거지원계층은 무주택청년, 법적으로 39세 이하죠. 그 다음 신혼부부, 그 다음 고령자. 이분들한테는 반드시 공공성이 있는 주택의 어떤 공적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층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본다면,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조합원 분양은 50%, 기존 조합원들은 이 사업, 즉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되고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만큼 세대수 증가는 늘어나겠죠. 일정 부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조합원 분양은 50% 물량을 가져가고 공공임대는 반드시 20%로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공공임대. 이 공공임대 관리 주체는 역시 이제 LH가 되겠죠. LH. 그다음 공공지원 임대, 이게 나오죠. 공공지원 민간임대 5%.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가려면 결국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민간 사업자는 보통 신탁사, 자산운용사, 보통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들어본 신탁사 중에서는 뭐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뭐 교보신탁이라든지, 하나자사신탁이라든지, 한국자산신탁이라든지, 이런 신탁사들이 보통 사업의, 민간 사업의 주체에서 도는데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5%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전체 10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었고 그만큼 민간에서 사업 참여의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는데,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재 나온 방안대로 5%만 주어진다면 사실 여러 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천세대라 할지라도 한 단지 내에 있는 천세대와 이쪽에 50세대, 저쪽에 50세대, 저기 50세대를 모여서 관리하는 천세대는 사실 관리비 부담이 훨씬 후자가 높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대한 바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관련 물량이 나올지는 조금 시장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죠. 그만큼 조합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공재개발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계주택 정비사업과 달리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100에서 한 25% 정도로 일단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보면 관리처분 시 산출된 분담금을 확정하여, 분담금도
빨리 확정을 해서 어떤 불투명성을 많이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 되느냐, 혹은 추가 부담금이 얼마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느냐, 늦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가능한 빨리 확정을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이 사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서울만 놓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서울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공급 물량이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한 500여 곳 정도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00여 곳 정도 사업이 있고, 이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지역들이 또 100여 곳 정도가 됩니다. 100여 곳 이상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또 주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또 사업구역들도 있습니다. 정비를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들. 그 다음, 뭐 아시겠지만, 기존의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할 경우에 정비 사업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정비 사업 해제 구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해 나갈 예정 구역도 있고, 그 다음 해제 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해보면 서울에서는 500여 곳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정체된 지역은 한 100여 곳.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예정 구역, 그리고 기존의 정비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해제된 구역도 한 170여 곳이 있어요. 170여 곳 있고, 이 170 예정 구역이나 해제 구역 중에서 소위 말하는 강북에 한 140여 곳이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공공재개발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타깃이 강남보다는 강북이고, 강북의 정비사업 10년 이상 이 장기 정체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뭐 신청을 지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정도까지 공공재개발 희망지역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수십 곳, 해서 제가 기억하는 뭐 70여 곳까지도 된다고는 들었는데, 수십 곳의 재개발 구역들이 이 사업을 희망을 했고, 지금 빠르면 올 연말 중에 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지역들을 선정을 해 나간다는 것이 어쨌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책을 한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좀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정책에 반영을 시킬 건가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사업지를 공모할 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들이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공모를 했고, 즉 응모를 했고, 객관적인 사업지 평가를 통해서 수십 곳의 사업지를 그때 당시 때 선정을 했는데, 정책의 실패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에 와서 많이 탈락을, 즉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는 이 사업 형태는 못 가겠다 하면서 사업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안 가고 우리는 순수한 민간 조합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고자 하는 이 구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니 공공지원으로 가는 것보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니까 일반 분양을 해도 되겠더라. 즉 굳이 민간한테 일반 분양부를 통으로 매각해서 한 단지 안에 조합원 일반 분양분이 있고 다음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임대가 되어 있는 소셜 믹스의 어떻게 보면 좋은 형태의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이러한 단지보다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 우리는 아예 전량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오로지 100%의 분양주택으로만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뭐 조합의 입장 선회 혹은 뭐 기존 조합과는 의견이 반대되는 이 반대, 비대, 비상대책위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맞물려서 이런 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그만두고 순수 민간 주도의 조합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공공재개발 이 사업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20%, 공공지원 5%,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이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 그렇게 큰 게 크게 걸리지 않는 변수인데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합도 그렇고 조합에 항상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생각을 달리 먹어요. 생각을. 이걸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일반 분양으로 100%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꿈틀거립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욕심들은 더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우리는 그냥 공공재개발이 아닌 그냥 순수한 민간주도의 재개발로 가겠다는 입장들이, 의견들이,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또 법적 소송 분쟁이 또 휘말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사업이 지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또 얼마만큼 정부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가는 것이 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공공재개발은 어쨌든 내년도에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그만큼 인기가 지금 현재 사업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것을 서울 시내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입장인 만큼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지원의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뭐 크게는 네 가지 정도 근데 굉장히 많죠. 또 여기서 먼저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축소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막상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용적률 인상,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그 다음 지자체 인허가 기간도 그렇게 많이 단축되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빨리 속도를 내고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공공재개발은 아마 기존에 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 연계형 사업을 많이 좀 보완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아닌 서울만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이 제도의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 상황에서 했던 지자체 인허가 기간 지연이란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및 기부채납을 완화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계의 심의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도기 심의에서 얼마만큼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인상, 예를 들면 2종을 3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 재개발에서는. 종 상향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종 상향을 먼저 이야기하죠. 뭐 1종을 2종, 2종을 3종.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공공 재개발의 공적 지역 주요 내용 중에서는 어차피 용도 지역 상향 2종을 3종으로 과감하게 올리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는 이런데 과연 도계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무리 없이 통과될지는 또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을 하겠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연기되면서 지체되면서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러한 문제가 항상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분담금이 적으냐 많으냐 왜 계속 올라가느냐 그래서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이 되는데 이런 분담금을 초기에 관한 확정을 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미분양된 이 비주거시설은 공적인 리츠를 통해서 또 매입을 해주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금. 이 기금은 이제 보통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사업비 총액의 50%, 그다음 이주비 보증금의 70%를 저리융자. 지금 현재 융자이율은 한 1.8%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리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기반시설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큰 화두이기도 한데 대부분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게 보면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 국비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역시 기금을 통해서 사업의 또 융자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역시 이 공공재개발도 그와 관련된 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신속한 인허계를 해주겠다. 이것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면 사실 신속한 인허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 한정돼서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된다고 본다면 역시 신속한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적 지원 내용을 기반 삼아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내년도에 증개되는데 만약에 이 공공재개발이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까지 전국으로 확대돼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공공임대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일반 분양도 25%로 공급이 된다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도심 내 이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사업처럼 여전히 공동으로 잘 시행되어 가다가 우리는 이 사업을 기존의 민간 그냥 주도의 재개발로 가겠다란 어떤 부여파업이 생긴다든지 또 이해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혹 가정하기는 싫지만 지자체 어떤 도계의 심의에서 용적률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인허가가 지연된다면 사실 이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잘 진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일단 발표를 이미 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의 동의를 받고 만약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한다면 이 유사한 절차를 밟겠죠. 그다음 신규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고 그다음 구청장의 추천을 받고 그래서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단 후보지 추천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공공재개발은 소위 말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일단 기존 구역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선정을 하고 그다음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일단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공재개발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2021년도 상황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이 공공재개발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어쨌든 효과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사업의 기도 효과는 어떤 조합원의 사업보담 완화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지부지라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 이 상가등 미분양 주구시설 이 처리가 쉽지 않지만 이것도 이것의 공적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해주겠다는 것이 일단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많이 해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는 많이 하락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투명한 사업 추진 아무래도 LH 등 공공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업의 투명성은 좀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사업의 투명성은 주민 갈등의 완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다음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강화한다. 즉 뭐냐면 소위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이 원주민의 어떤 재정착 문제랑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또 쉽게 또 현실화되지는 못합니다. 즉 원주민들이 많이 그 살고 있는 지역들을 벗어나서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쫓김을 당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공공재개발의 어떤 핵심 정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혹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대안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뒤에 말씀드릴 공공재건축보다는 역시 공공재개발이 훨씬 지금 현재 수요가 많고 또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장에 자리를 잡는 데는 공공재건축보다는 훨씬 빠른 그런 사업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재건축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공공재건축은 조금 공공재개발에 비해서 다소 이제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연계형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재건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으로 잘 들어오진 않았고 거의 재개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거의 이 민간 성격이 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특히 기존의 재개발 이 공공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놓고 본다면 재개발은 어떤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 기반 인프라까지 다 새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재개발은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높았고 재건축은 어떤 기반 인프라보다는 이 해당 단지의 어떤 신축에 무게중심을 주기 때문에 사실 공공성보다는 민간성이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성격 때문에 이 공공이란 단어를 연결시킨다 할더라도 재개발은 잘 연결이 됩니다. 연기가 됩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갖고 있던 공공성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 자체는 워낙 민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공공이란 엔진을 넣으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민간의 성격이 굉장히 약하고 아니면 단지수가 적고 아니면 이슈가 적은 그런 민간의 재건축은 이 공공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재건축의 핵심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그리고 강력한 민간의 주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실 공공의 엔진이 들어가서 공동 또는 단독 시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발표되는 선도지역으로 발표되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 공급 물량 확대,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 혹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과연 아주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공공재개발 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한 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약 한 2만 가구 정도로 기대하고 있고, 공공재건축을 통해서는 한 5만 가구 정도의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개발만큼 공공재건축이 이 정부 정책에 있는 그 내용을 담보로 하면서 실제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면서 이 물량을 이끌어내고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이 재건축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내재적인 그 한계가, 민간 주도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S 등 역시 공공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고, 역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합니다.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전히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 혹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고 공공관리 방식을 하는 것이고 있고,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 이 두 가지 참여 방식이 있는데 조합 등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구조를 본다면 분양주택을 공급, 이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공공관리자가 LH 등 공공기관이 되겠죠. 사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민간의 시공, 설계, 다 또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오는 가격의 어떤 하락 효과, 그걸 이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을 갈 때는 어떤 민간의 브랜드도 사용하고 민간의 시공자, 설계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이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공공재건축 정책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완화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죠. 이 정도 수준의 용적률이면 굉장히 고밀로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설계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도 상향을 합니다. 현행은 90%지만 이것을 상향해 주겠다. 그 다음 공원 설치 의무도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LH, 뭐 한국 SH공사, 한국부동산원 이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사전 분석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가 용적률의 5에서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그래서 기부채납보다는 주택은 역시 장기 공공임대,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통한 공공분양으로 하겠다. 즉 주원 주거 지원 계층한테는 공공 분양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데 역시 보신다면 이게 역시 분양과 임대 소셜 믹스 형태로 제공되는 혼합 주택이기 때문에 역시 재건축에 또 많은 관심 이슈가 집중된 곳은 서울로 본다면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에서 이런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과연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어찌됐든 규제 완화를 기다리면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전량 뭐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법에 의한 규정상 임대주택 공급하겠지만 그 외를 제외한 그 나머지를 제외한 전량 100% 일반 공급으로 갈 것이냐라는 의사결정을 통한 이득이 클 것이냐. 자,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사실 재건축 단지들은 주판을 튕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본다면 공공재개발에 비해서 공공재건축은 역시 좀 관심도, 흥행몰이에 집중도를 봐서는 역시 공공재개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현재까지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현재 국토부를 통해서 혹은 내정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지금 집중 조명받고 있고 어찌됐든 이 같은 형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세권 고밀을 통한 이익공용 주택 보편 타당한 주택과는 별도로 이런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정책 어떤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주택 정책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도심에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서울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에 큰 거시적인 트렌드를 형성지을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음 2주차에 강의하게 될 어떤 미시적인 변수,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다음 심리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당해 2021년도 한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이라든지 공공재건축은 21년도뿐만 아니라 22년도, 23년도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어떤 변수이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에도 같이 바라봐야 될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렸고 다음으로 뭐 기부 체납 해설 시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변화를 언급한 부분인데 그냥 간략하게 본다면 기존 재건축을 했을 때는 250%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500호, 5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용적률을 50% 올리면 일반 분양 50호, 기부 체납한 임대료 50호 이렇게 내서 총 물량은 600호로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공공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일단 두 배 정도로 늡니다. 총 물량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조합은 플러스 일반 분양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 250호를 포함하면 일반 분양 형태는 한 750호 나가고 그다음 기부 체납을 통해서 또 125호 또 임대로서 한 4분의 1 정도 125 이렇게 구성지가면서 이건 정말 그냥 아주 거칠게 러프하게 구성을 한 어떤 기부 체납에 따른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100%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러프하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은 600호에서 한 1000호 정도로 물량이 늘어난 그런 형태고 역시 일반 분양분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어떤 역할에 있어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고 주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 어떤 효과 기대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이제 정책적 의지를 가지냐가 문제고 중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공공의 개발 이익 환수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느냐 그에 따라서 민간이 어떤 민간 사업의 참여를 추진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은 한번 선도 사업으로서 거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을 끌어들일 민간의 어떤 사업 주체를 끌어들일 그런 인센티브를 얼만큼 명확하고 보존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공재정비 사업의 성공은 가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주택임대차 신고자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앞서 가지고 이제 앞선 시간들을 짧게 좀 정리해 보면 공공자가 주택에 이어서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효과적인 부분을 한번 공공 재건축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역시 인허가 절차를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어떤 민간 공공에 따른 어떤 주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 브랜드, 민간 시공사 선정을 지원해서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 다음으로 투명한 사업 관리, 뭐 사업 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그래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 브랜드 사용, 그래서 주민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 공공 재정비, 공공 재건축 사업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성공 가능성 그리고 이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주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 한번 그것은 내년도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2021년도에 어떤 시장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인데 앞선 두 주제는 어떤 주택의 이 매매 거래 트랜잭션 중에서 거래 시장 중에서 매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물론 공공재정비는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롯이 그냥 뭐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공공재정비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에서 가지고는 주택 거래 중에서 매매 시장의 안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은 반면에 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당연히 이제 임차인의 보호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변수입니다. 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각각의 의견을 다룰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두 자리 숫자까지 상승을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상승했다. 따라서 거품의 예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각자 이제 어떤 변수에 더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 주택 가격이 5% 상승한다, 2% 상승할 것이다, 혹은 0.1% 하락할 것이다. 사실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서브 마켓, 하위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의 어떤 가격 상승률을 갖고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또 한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매매 시장은 그렇지만 임대차 주로 전월세 시장이겠죠. 이 부분이 지금 올 하반기에 주택 시장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본다면 임대차 2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임대차 3법에서 주로 언급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것은 올해 2020년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진단을 내리든, 아니면 뭐,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계약 갱신 효과가 있어서 계약 갱신이 늘어났다, 증가했다. 그래서 이 법에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임대차 3법이라 그러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여기에 지금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 신고 제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명명하다 보니까 그냥 주택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고,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게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릅니다. 아예 모법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임대차 3법이 아니고 임대차 2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임대차 2법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임대차 보호법이고 하나는 주택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지금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예 법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또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냐면,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임대차 신고자를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즉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 혹은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냐에 따라서 정확한 임대료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이 혼란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오르고, 뭐 통상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매매가격 선행설이냐 매매가격 후행설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또 매매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이런 어떤 시차를 감안한다면 이런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내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 따라서 단추를 잘못 꼈다. 즉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먼저 해서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가격 통계를 정보를 확보해 놓고 그를 기반으로 사실 얼마 정도의 이 월세 상한제 상한율을 정할 것인지, 그 다음 계약갱신을 뭐 2+2로 할 것인지 혹은 3+3으로 할 것인지 이를 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일각의 시민단체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임대차 신고의 어떤 이 데이터 통계가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사실 임차인의 보호에 따른 주거 안정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법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영어로 이니셜 맞다면 RTMS, 이미 RTMS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의 부동산 매매 거래,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를 거래하실 경우에는 계약일 이내에, 또 이 법이 또 개정돼서 이제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매매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임대차까지도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단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여기에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뭐 상가, 오피스 뭐 등등 다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차 신고는 딱 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쟁점 지역이기 때문에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으로만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역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RTM에서는 보통 거래를 하면 부동산 실거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보통 신고를 해줍니다. 아,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는 위임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위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이 규정을 이제 제정을 할 때 개정을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뭐 될 거라고 보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공동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각자 신고라든지 아주 정해지진 않았지만 단독 신고 사유가 있을 때는 각자 신고 단독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위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러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각자나 단독을 하시면 원칙 법원은 공동 신고고 공인 중개사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이게 딱 시기에 맞는 임차료 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차 신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지역에는 이런 유형의 이런 면적의 이런 주택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임차인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용도로 활용을 하는 어떤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가 지금 시스템을 이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온라인 즉 PC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지금 플러스 오프라인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어디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냐면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확정일사 되게 중요하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군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시군구청에서 한번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제도가 지금 정비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편의를 제거하는 쪽으로 정책이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지금 신고 대상도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행령 하위 법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리고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뭐 예를 들면 뭐 서울과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에서만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간벽지 도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이제 조금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금 즉 모든 계약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를 다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뭐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 뭐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또 나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 하지만 법 시행일이 2021년 6월 1일부터니까 당연히 그 전에 조만간 확정이 될 것이고 뭐 연말 내년 초 정도에 확정이 돼서 아마 입법 예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이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우리 RTMS 실거래 신고에도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도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는 제도 초기에는 홍보를 하겠지만 충분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태료도 바로 6월 1일부터 적용되기보다는 조금의 아마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 자체가 주거안정 목적, 그 다음 투명성 확보, 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이 제도에 따른 시행을 못했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과태료를 납부할까 하는 조치가 내려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의 유예기간이 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차 신고가 지금 확정일자 기준으로는 지금 임대차 정부에서 지금 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근데 지금 확정일자를 통한 임대차 정보는 전체 거래 건수의 한 30%라고 보고 있습니다. 30%. 뭐 정확치는 않겠지만은 연간 한 230만 건에서 250만 건. 그건 30%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걸 역으로 100%로 환산했을 때는 본다면 한 700만 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지금 임대주택 호수가 뭐 700만 호가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연간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는 연간 350만 건 정도, 700만 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350만 건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럼 750만 건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방문을 통하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든 그 데이터가 한쪽으로 직결되고 뭐 여러 가지 허위 신고 또는 적정성 검증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투명한 통계풀로 모집단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지역별로 통계가 이제 생성되고 국민들께 이제 아마 제공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임대차 신고에 이제 신고를 통한 전세 시장의 안정 부분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 사실 이 임대차 신고제 또 하나의 정책적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거래에는 허위 신고가 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실거래 조사를 통해서 LTV 초과 한도, 그다음 대출 그 어떤 전용의 문제, 즉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지 않고 시설 자금 용도로 받고 그것을 유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뭐 주택 담보 대출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뭐 정리의 목적, 정려세 탈루 목적,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실거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대로 여러 가지 어떤 허위 신고, 미신고들이 집계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주택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인 마음대로 예를 들면 세수를 임대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계약을 다운 계약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자기 보험금을 이거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임차인 목적과 달리 가격을 다운으로 해서 신고할 경우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이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허위 신고를 통해서 실현을 교란하는 행위는 실거래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신고를 통해서 그런 최소한의 부작용도 줄이고 최소한의 허위 신고도 차단해 가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결국은 전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이 전월세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이것이 내년 6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 불안해하고 있는 뭐 일반 국민들 내지 지금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 이 전월세 시장에서 분명히 이 임대차 신고자가 내년 6월 2일 이후부터는 어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견인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결국은 이제 가격 데이터가 되겠죠. 가격 데이터가 이제 통계화되면서 지역 유형별로 공개될 것이고, 그다음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격차도 해소하고, 또 정책 도입의 중요한 목표인 임차인의 협상력 뭐 제고, 이런 부분들의 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진입할 때 전입신고도 하죠. 지금 법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하고 있다고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그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고도 부여하는 걸로 지금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이라든지 뭐 전입신고를 통한 임대차 계약 신고 혹은 확정일자 부여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특히 뭐 편의성 제고라든지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 뭐 이런 측면에서는 신고제 또 다른 가격 안정 효과 기대 못지않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장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확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번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3법이 아닌 임대차 2법에 따라서 2020년도 올해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어찌됐든 도입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단기간에 됐든 얼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또 초래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택 매매 시장의 불안 요소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입법에 다른 또 정책인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임차인 거주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를 제고하겠다는, 또는 임대차 입법의 또 한쪽 날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신고의 조기 안착은 역시 앞선 매매 시장의 어떤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재정비처럼 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러한 또 정책적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이 아닌, 예를 들면 부동산 전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선택적인 제도 정책이지만, 2021년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도가 홍보가 충실히 된다면 충분히 제도는 조기 안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2021년 하반기 혹은 2022년까지 줄곧 아마 어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를 하고 정체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리고 일반 분양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공공재정비를 통해서 주택 매매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또 한편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주택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사실 정책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또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시장이 지금은 침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특강 시간에 살펴볼 이제 우리나라 이 주택 시장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 미시 경제 변수, 또 한편에서는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 또 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 과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내년에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변수들로 100% 차이져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사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와 심리 지수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래서 현재로서 각계의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각자 개개인이 결론적으로 나는 적어도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보겠다, 어디에 방점을 찍겠다 하면서 조금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의 제1강 주제, 부동산 정책 이슈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